안녕하세요. 꽃차 사랑꾼입니다. 오늘은 요 갈키나물로 꽃차랑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한 줄기 올려놓겠습니다. 세척을 다 하고, 물론 소금과 식초물에 담갔다가 세척을 했습니다. 갈키나물 같은 경우는 콩과의 이제 여러 해살이 동굴 식물이거든요. 또 어린 수는 이거 나물로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나물로도 괜찮고 꽃차로도 괜찮고요. 이렇게 팬 위에 한지 두 장 깔았습니다. 한지 두 장 깔고 이렇게 스틱째로. 꽃이 너무 작아서 하나 더 딸 수가 없어. 따면은 뭐 꽃이 금세 타버리고 또 아예 그냥 흔적도 없이 다 작아져 버리니까는 이렇게 우릴 때도 이렇게 스틱체로 우리면 이쁘거든요. 그래서 스틱체로 이렇게 도구로 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한 줄로 평평하게 다 깔았고요. 온도는 F.5를 할 겁니다. 온도를 너무 세게 하지 않고요. 온도를 세게 하면은 이게 또 색깔이 또 갈변해 버리거든요. 근데 또 꽃잎이 하도 작아서 쉽게 또 타버리기도 하고요. 꽃잎 마르는 건 금방인데요. 줄기가 가는 줄기가 여기 좀 안에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한 20-30분 그대로 둘 겁니다. F.5에서 그리고 그대로 드러내서 식히고 또 다시 또 올리고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 조금 더 지났네요. 30분까지 안 가고 한번 내려서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20-30분 또 식히고 다시 또 올리고 하겠습니다. 네, 20-30분 식혔고요. 다시 한번 온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지 상태로 그대로 또 올려놓겠습니다. 왜 자꾸 덮다가 식히는 거 자꾸 반복하느냐 했는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계속 덮음만 계속 하다 보면은 물론 쉽게 만들어지긴 하죠. 그렇게 되면은 식히는 과정 없이 시간도 빨리 끝나게 되는데 근데 덮음과 식힘을 반복하는 이유는 식혔을 때 뭐 색감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꽃이 가지고 있는 그 색깔을 최대한 살릴 수가 있고, 그리고 식힘과 조금 반복했을 때, 우림이라든가, 우림이 잘 되고요. 그리고 어떤 그 성분 같은 게, 그게 또 이제 최대치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냥 마냥 그냥 그대로 이렇게 팬 위에 둬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 모든 꽃들은 바로 뭐 10분 덮고 한 20-30분 식히는 거 오늘 계속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다 할 때는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대로 올려놓고 바를 때까지 보다 날아갈 때까지 그냥 두는 도도 되긴 합니다. 근데 제대로 된 그 복제 과정은 아니고요. 제대로 된 복제 과정은 그렇게 덮음과 식힘, 침재 그런 것이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고 좋은 성분은 또 이제 체대치로 끌어올릴 수가 있고, 우린도 훨씬 더 잘 되고, 맛도 더 좋아요. 같은 걸 지금 반복하고 하는 게 맛도 더 훨씬 좋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덕금하고 시킴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20분 뒀다가 한 번 더 시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작아서 그런가 한 번 더 마른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좀 뒤집어 줄게요. 전체적으로 내려서 또 시키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잠깐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것하고 이쪽에 있는 것 색깔이 조금 다르게 보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쪽에 거는 지금 현재 이 팬이 현재 조금 온도가 높습니다. 이 팬으로 한 거고, 이거는 저 옆에 있는 팬, 또 하나 제가 팬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했는데, 거기는 온도가 조금 낮습니다. 약간 낮은 온도로 한 거는 색이 많이 자랐어요. 그죠? 조금 더 높은 온도로 한 거는 색이 이렇게 좀 약간 좀 닿기도 하고, 좀 약간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꽃차는, 가장 낮은 온도로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가장 낮은 온도로 했을 때에 색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시간에 좀 더 걸려서 그렇지 확실히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오른쪽 거는 약간 보라색 그대로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좀 갈색으로 좀 탄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 상태로 한 20분만 더 있다가 수분 많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찜기 팬 위에 놓고, 한지는 요거 꽃잎 아까 말리던 그대로 올렸습니다. 또 일단으로 시작합니다. 뜨거워지고 한 1분 정도 있다가 김서리만 닦아내고, 김서리지 않으면은 계단으로 올리겠습니다. 네, 일단에서 김서리지 않아서 계단으로 올리겠습니다. 네, 2단에서 한 2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3단으로 안 올리려고요. 이거는 꽃이 작고 꽃잎이 너무 작아서 3단까지 올리면 그 열기로 또 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단 그 수분 체크를 2분 했습니다. 2분까지 해서 김이 서리지 않아서 수분 체크 마무리하고요. 또 온도를 내리겠습니다. 온도 식으면은 다시 F점으로 올려서 한 1시간 정도 잠재우게 하겠습니다. 네, 1시간 정도 잠재우게 마치고요. 갈퀴나물 꽃차 완성했습니다. 우림 색깔은 꽃은 보라색인데, 우림 색깔은 거의 뭐 황색, 보라빛이 약간 된 황색으로 네, 우려집니다. 꽃들은 또 꽃 색깔대로 우림이 그 색깔대로 나온 건 거의 없고, 대부분 황색으로 이렇게 우려지고 있어요. 지금 좀 많이 넣었거든요. 여기도 많이 넣은대로 그렇습니다. 맛은 참 구수하고 좋습니다. 갈퀴나물 꽃은 특히 이제 관절 뭐 어떤가 류머티즘이 참 좋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많이 무더기로 많이 피어나요. 강인가 습지는 쪽에 많이 피어나고 하니까는 채취하셔서 잎도 괜찮습니다. 이거 꽃도 괜찮고요. 잎도 괜찮습니다. 잎이 하나 꽃처럼 만들어서 드셔보십시오. 색다른 초여름의 맛을 느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